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남부 내륙고속철도의 합천역 위치를 두고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두 곳 모두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해인사 인근의 역사가 세워져야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가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눔의 집을 일궈온 불교계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지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했던 관음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이 소실됐고 이 과정에서 스님 16분이 희생됐습니다. 김석범 대하 소설 화산도에 투영된 제주 4.3 사건과 시대의 아픔, 불교계의 상흔을 짚어봅니다. 경북 영천 용화사 주지 지봉 스님이 설립한 영천 역사박물관이 국내 최초의 지역사 1종 전문 박물관에 등재됐습니다. 코로나19 한파가 공연, 전시 분야에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외식 수요가 크게 줄고 건강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도 풍부한 채식 요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합천역 위치를 두고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두 곳 모두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관람객 100만여 명이 찾는 해인사 인근의 역사가 세워져야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입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입니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합천 역사 위치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잠정안으로 제시한 후보지는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인북리 두 곳. 최근에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놓고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만 해인사와 합천군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기록유산인 해인사와 가해산 국립공원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역사는 경제성이 고려돼야 되고 또 인근 지역의 이용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천 음력이 이렇게 잠정안으로 된 것은 합천에 대한 그런 이해가 또 해인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후보 지역 선정이 세계 10대 도서관에 속하는 해인사 장경판전 등 수많은 국보와 보물, 산 전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인 가야산이 지닌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배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해마다 인구가 줄어 10년 뒤 소멸 위기에 처한 합천 시내에 역사를 둔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용역회사의 연구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인사역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조계종이 대안으로 내세운 곳은 합천군 야로면 일대.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고령과 거창 나들목에서 가깝고 대구 서부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후보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토를 다시 좀 더 해봐야죠. 의견을 주셨으니 주민 설명회 때. 네. 뭐 좀 조정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죠. 다만 경북 성주에도 역사를 세우는 만큼 역간 거리를 감안하면 야로면에 해인사역을 건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정대로라면 남부 내륙 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는 오는 5월에 결정됩니다. 그전까지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청회 등이 열릴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 정부 상대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시 5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선고 공판 역시 연기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변론기를 열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상황에서 경기도 광주시는 임시 이사를 파견할 걸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눔의 집을 일궈온 불교계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의 임시이사 선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의 후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 방해와 후원금 용도의 사용 등을 이유로 지난달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사 선임 무효 결정이 내려진 일반이사 3명을 포함하면 전체 11명 가운데 8명이 임시이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나눔의 집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눔의 집 정관을 보면 3분의 2 이상의 승려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선 이사가 파견돼 이사회 회의가 열리면 이 정관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나눔의 집을 일궈온 불교계는 이사진들에 대한 해임 명령 자체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이 위법 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 법원을 통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문제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특히 불교계는 경기도와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작업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무시한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나눔의 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30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돌봐온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20일 성도제일을 기념해 찾아가는 승부공양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승부공양법회는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매년 성도제일을 맞아 스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리는 법회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승부공양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계속된 찾아가는 승부공양법회는 조계종 종정 진재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 등 지역을 대표하는 26명의 스님에게 공양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양물은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원 사찰 소속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장갑과 조끼, 마스크, 스탠드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매일 아침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명쾌한 법문으로 전한 선타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오후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안양 인덕원 선우정사 주지 선타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선타스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넘게 BBS 경전공부의 정토 3부경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선타스님은 법납 40년인데 방송하는 동안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면서 BBS의 발전이 곧 한국 불교의 발전인 만큼 앞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의 경전 공부는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불자들에게 감로수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지역민들의 정신적 귀처 역할을 했던 관음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이 불에 탔고 16분의 스님들도 희생됐는데요. 소설 화산도는 제주 4.3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던 시절 시대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소설 화산도의 주인공 이방근은 한라산 산천단 언덕에서 잿더미가 된 제주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서산대사의 임종계를 읊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방근이 죽기 직전에 한라산 관음사 밑에 그 산천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천단 언덕에 앉아가지고 불타는 전부 잿더미가 된 제주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실제로 제주 4.3 사건 당시 관음사 주지 스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했고 법당과 건물 7동이 전소됐습니다. 관음사는 물론 제주도민을 품었던 37개 사찰이 불탔고 16명의 스님들이 끔찍하게 희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음사 주지 스님 이화 스님께서 이제 고문 후유증을 열반하셨고 등등해서 16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그런 근거지가 되니까 어찌됐든지 다 태워버렸어요. 전소를 다 시켰어요. 제주 4.3 사건은 70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더욱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1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드러내고 기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4.3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절에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4.3을 기억하는 일이 금기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운시 되었던 시절 예술인들의 노력은 4.3이 단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로 기록된 아픈 역사가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신임 원로원장의 정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천태종은 신임 원로원장에 14, 15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정산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산 스님은 1969년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2008년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원로 간사에는 1971년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종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현 대구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영천 용화사 주지 지봉 스님이 설립한 영천 역사박물관이 지난해 말 국내 최초의 지역사 일종 전문 박물관에 등재됐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공연 전시 분야에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리려는 열정으로 신축년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대규모 육지전 승리 기록이 적힌 백사별집입니다. 군수물자를 담당한 양요관 홍경승의 호남 선생 실기에는 전란 중 의병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영천 용화사 주지 지봉 스님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하고 고증받은 문화재들입니다. 지봉 스님이 설립한 영천 역사박물관은 지난해 사립박물관 최초로 지역사 일종 전문 박물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사 박물관 중 스님이 운영하는 전문 박물관으로서도 최초입니다. 소장 유물만 4만여 점, 쌍자 총통 등 보물급 문화재도 10여 점에 이르는 가운데 일종 전문 박물관 등재가
문화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으로 추정되는 경북도 유형문화재 민간조보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이 추진되고 있고 항군의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고려 두루마리형 권자본 유가사 지로는 보물 심사 중입니다. 문화재들이 아직 이제 지정받지 못한 유물들도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지정 작업을 실시하고 또 그걸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교육이나 지역사 연구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지 저희가 활용을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천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자료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산다는 걸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제 코로나 그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지금.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지봉스님의 지역 문화재 사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사찰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는 스님들이 해야 될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의 폭으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의 일환, 또 그리고 종교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일환으로서 문화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크게 줄고 건강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도 풍부한 채식 요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정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집밥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을 지키는 식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을 활용한 채식 요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음식 요리 전문가인 조계종 사찰음식 요리 명장 대한스님이 코로나19 시대 건강식으로 채식 요리 보급과 대중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대한스님은 채식 집밥 요리 메뉴들을 소개한 책을 통해 전통 사찰음식을 기본으로 한 절밥과 이를 대중화한 채식 메뉴 17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감자와 무, 오이, 호박 등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10가지 채소를 재료로 한 집밥 메뉴 60가지와 국물과 채소의 조화로 만든 밥과 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채식 밥상 음식, 동서양의 맛을 아우른 일품 채소 요리들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채식에 관심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 감염병, 이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육식을 좀 줄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스님 좀 쉬운 요리를 요리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대한스님은 지리산 산청 금수암 주지이자 사단법인 금당 전통음식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작년 10월 조계종의 네 번째 사찰음식 요리 명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스님은 채식 요리의 효능은 물론 채식에 담긴 생명과 자연 존중, 비움과 나눔 등 불가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스님은 하루에 한 끼 채소밥을 만들어 먹는 습관은 몸의 건강과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차려진, 잘 갖춰진 그런 채식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에 반드시 그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과식과 육식을 자제하고 자극적인 양념을 쓰지 않는 사찰음식과 채식 요리가 건강한 음식 문화를 이끄는 주역이자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 음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올겨울 들어 눈이 자주 내리면서 전국을 하얗게 뒤덮었는데요. 서울 조계사의 스님과 종무원들이 도량에 하얗게 내린 한방눈을 치우며 마음의 번뇌도 쓸어내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해외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사찰들이 지난 10여 년 새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스님 개인과 사찰의 원력에 의존해온 해외 포교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해외 포교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